최고의 재능은 그 의지야. 버티는 의지. 게으름은 독이고 귀찮음은 병이다.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. 안다고 다. 근데 알면서도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을 기약해요. 이게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치료를 안 해주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느냐? 결국엔 죽게 됩니다. 뭐가 죽게 되냐? 내 꿈이 죽게 돼.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생, 과업, 업적, 나의 목표, 내가 그리고 꿈꿨던 미래,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별것 아닌 귀찮음과 게으름 때문에 죽게 돼요. 사라져버려요. 영원히.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을 때 해놓지 않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다. 근데 그러려면 지금 해놔야 돼.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데 충분한 노력을 귀찮음이나 게으름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서 정말 소중한 것을 내 차지로 만들 수 있겠어요? 항상 멀찍이 뒤에 서서 구경이나 하고 있겠지. 남들 잘 나가는 거. 조금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잖아? 그러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인생이 바뀌어. 인생이 남들이 진짜 부러운 인생을 사는 거랑 별거 없는 인생을 사는 거랑 한 끗 차이야. 조금만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. 그러니까 진짜 그 조금만 바꿔보는 거야. 매 순간이 기회임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. 지금 이 시간이 너한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얘들아. 기회일 거야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회입니다. 나보다 앞서 뛰고 있는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나보다 더 빠른 애들이야.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요,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성큼성큼 튀어나가버려.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똑같은 노력을 해서는 못 따라잡아. 그리고 이미 앞에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똑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잡아. 그래서 틀을 깬 노력을 해줘야 돼요. 기존에 자기 자신이라는 틀을 깬 미친 노력을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진짜 특별한 사람들은요,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야. 진짜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면 진짜로 결심을 굳게 하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진짜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. 이게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. 최고의 재능은 그 의지야. 버티는 의지. 그럼 돼. 나라고 왜 못해? 나라고 왜 못하겠어? 근데 맨날 대충 결심이나 해놓고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만해라고 뜯어 말릴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.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. 진짜 미친 듯이. 미친 듯이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.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주는 거야. 변화하고 싶지 않아? 절실해야 돼. 절박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로. 말로만 하지 마. 다 바꾸라고 바로 말하면 내일부터 바로 해.